이렇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무슨 과자 이렇게 얘기할 때 특정한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허니 무슨 과자 이렇게 네네.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 비슷한 이름을 가진 과자들이 굉장히 많이 예. 생겨나잖아요. 그럼 시장 파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먹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달콤한 과자에 빠져서 그 달콤한 과자를 다 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뭐 정치하고 과자하고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시장의 원리로 보면 서로 간에 비슷한 당명을 갖고 있는 정당, 제3지대 정당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 시장 파이가 커지는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정반대 현상도 가능하겠죠. 허니 무슨 과자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순간에 잠깐 유행처럼 다른 과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거의 대부분 그 과자들은 지금 팔리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한다거나 잠깐 반짝 유행에 그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요. 지금은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갈등입니까? 그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어떠한 당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재를 영입할 때이 사람은 정말 안 돼라고 선을 긋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례대표 순번 같은 경우도 첨예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의 정강 정책이 공통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신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허들이 많이 높아져 버렸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양쪽 입장을 조율해왔던 분이 조기숙 전 홍보수석, 그러니까 조기숙 교수인데, 이분이 양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율하려다가 항복했어요. 항복해가지고 지금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 좋은 이거, 사인 아니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쪽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해서 감정이 좀 격앙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당분간은 좀 냉각기를 갖고. 저는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제3지대에 대해서 아, 그럼 우리의 교통복지 공약은 이것이다. 우리의 병력수급 정책은 이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분들 방송 나오면은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해요. 예.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 있었던 문제거든요. 선거 대책위를 하라고 했더니만은 이준석 대책위원회 하고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혁미래당이 제3지대를 하겠다는 사람들인 분들이 왜 거기 와서 이준석 대책위원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가지고 뭐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느니 이준석의 교통공약이 어떻다느니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있어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나와가지고는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 게 아니라 어떤 개혁, 이름에 개혁 넣으셨잖아요. 개혁미래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혁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듭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제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분들한테 개혁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지 얘기했을 때 우리보다 나은 의견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합쳐가지고 좋은 의견 낼게 있으면은 그러면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준석 대책위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개혁 동력을 만드셔서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에 맞게 당을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예.